아들들의 매치 왕중왕전 크드론과 김종원 선수의 32강 C조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빨간 공 안으로 돌리는 형태와 바깥 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당점으로 봐서는 안으로 돌립니다. 안으로 파이브 쿠션. 아, 저거 놓치네, 쿠드로. 네, 포쿠션이죠. 자, 이렇게 바깥 돌리기 오른쪽 5 쿠션을 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타격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안으로 돌리는 형태를 요즘 들어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돌리는 형태는 그만큼 두께가 또 예민해요. 김종원 선수 옆 돌리기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자, 일목적구의 컨트롤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공을 얹어놓은 그런 옆돌리기죠. 회전력을 이용했는데요. 와, 와, 3쿠션 맞고 들어갑니다. 자, 비껴치기를 짧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두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껴치기 길게 직접 본 거죠. 자, 좁은 틈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어요. 자, 참고로 조별리그 동안은 5세트로 진행이 되고 15점,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11점으로 끝납니다. 또 한번 비껴치기. 김종원 선수 초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3회속 네. 득점. 자, 이렇게 또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쿠드롱 선수의 초구 실패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자, 처음부터 좋은 포지션 공격 이후에 어려운 공 풀고 그 다음 다시 또 편안한 비껴치기. 자, 하이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은 그냥 토너먼트나 서바이벌보다는 이런 조별리그 경기가 조금 심적으로는 부담감이 덜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분명히 리그전이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경기 패를 안고 있을 때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경기 모두 다 잘할 필요가 있죠. 네. 키스 정말 잘 뺐죠. 네. 자, 하지만 내공이 길어요. 2이닝 연속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쿠드롱. 자, 이렇게 키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공에 있어서 컨트롤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경우죠. 뱅크샷 조준. 김종원 선수의 3뱅크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말씀대로 이 조별리그라는 것은 뭐 몇 게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지만 탑랭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또 그런 또 불리함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자, 김종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쿠드롱 선수와의 경기가 이 나머지 오태준 선수와 김현우 선수와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오차 없이 들어갑니다. 네, 쉬운 옆돌리기가 아니었어요. 당점의 높이 조절 때문에 큐를 약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 속에서 만든 그런 옆돌리기입니다. 깔끔하게 2연속 득점. 자, 구드롱 선수는 이게 무서운 거죠. 점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물 흐르듯이 점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김종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불안한 그런 이닝이 될 수 있어요. 빨간 공과 노란 공은 가까이 붙어 있고. 네. 아주 적절히 잘 떨어져 있죠. 뱅크샷까지. 순식간에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쿠드로. 자, 그리고 동점 만들 수 있는 편안한 비껴치기입니다. 들어가면 동점. 동점을 만드는 쿠드로. 5대 5. 자, 강한 타격으로 만든 바깥 돌리기인데요. 아, 회전이. 자, 힘이 부족하죠. 네. 자, 분명히 방향은 맞았지만 원한 만큼의 두께가 아니라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공에 힘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비껴치기 더블 쿠션. 야, 들어가요. 네. 자, 중요한 순간에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 그리고 처음 하는 첫날 경기 그리고 첫 번째 세트에서 이런 예민한 더블 쿠션을 성공시켰다는 것은 김종훈 선수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자, 돌아서. 아, 돌아서 코너 진입했는데 방향 틀어집니다. 6대 5. 자, 직접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크게 돌아와서 맞을 수도 있는 두 가지 확률을 노린 거예요. 자, 하지만 딱 그 사이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짧게 빠집니다. 자, 넘어가죠. 자, 키스의 위험 때문에 약간은 변화를 시도한 그런 안으로 돌려지는 형태였어요. 자, 회전을 주고 짧게 돌리기에는 키스의 위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역회전을 준 듯한 그런 형태의 안으로 돌리는 형태였습니다. 자, 리버스.
괜찮죠? 좋아요. 자, 김종훈 선수 출발 좋습니다. 자, 앞선 이닝에서 예민했던 더블 쿠션 그리고 더 예민한 리버스 공격까지. 자, 김종훈 선수 멘탈 좋아요. 살짝 끌어당기는 바깥 돌리기죠. 아, 넘어갑니다. 자, 5 쿠션까지 노리려고 강하게 치기에는 1 쿠션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볼 수밖에 없었던 어려웠죠. 자, 그리고 안으로 돌리는 형태. 점 되죠. 다시 추격합니다. 자, 오늘은 김선지 아나운서 말을 많이 아끼세요.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자, 항상 같이 있는 동반자죠. 아, 지금은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자, 옆 돌리기 길게 포쿠션을 노렸던 겁니다. 자, 김종훈 선수 공 배치 또 어려워요. 계속해서 어려웠던 공격을 성공시켰던 김종훈 선수였는데요. 자, 우선은 1차 키스 잘 뺐습니다. 자, 하지만 아, 내공의 움직임이 빠지네요. 아, 자, 이렇게 키스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또 짧은 그런 옆돌리기였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가도 잘한 거예요. 섬세하게 안으로 짧게 좋습니다. 자, 초반의 분위기는 김종훈 선수가 약간 더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중간에 동점이 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지금 약간 역전됐어요. 구드롱 선수가 두께감을 찾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야 키스가 빠집니다. 대회전. 역전에 성공하는 구드롱. 그리고 키스를 피하려는 얇은 두께. 그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굳이 힘을 많이 쓰지 않았죠. 자, 돌았지만 오히려 좀 길었습니다. 자, 공격도 공격이지만 실패했을 때 뒷공의 배열에 대해서 쿠드롱 선수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같이 이제 팀리그를 뛰는 선수가 바로 또 김종훈 선수이기 때문에 김종훈 선수의 스타일을 뻔히 잘 알거든요. 자, 아, 그런데 풀어내요. 걸어치기로 해결합니다.
자, 지금 걸어치기는 흰 배합에 있어서 완벽했죠. 자, 두께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내공의 흰 배합으로 약간은 길고 약간은 짧게 만들 수 있는데 적당한 빠르기였어요. 김종원 선수의 샷감 나쁘지 않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자, 그리고 편안한 바깥 돌리기 3회속 득점. 자, 다음 배치 또 좋죠. 자, 지금 바깥 돌리기에서 너무 욕심내려고 하면은 꼬일 수 있습니다. 평소 하듯이 편안하게 득점 만들어 놔야 돼요. 아, 근데 또 그런 게 또 어렵단 말이죠. 욕심이 나죠. 자, 우선 자, 득점 됐어요. 네, 좋습니다. 4회속 득점으로 11대 8을 만듭니다. 자, 빨리 뛰어갔다 와야죠. 익스텐션. 자, 샷 하나에 주어진 시간은 35초이기 때문에 사실 옆에 있는 자리 갔다 오는 것도 시간을 꽤 까먹거든요. 네. 이 시간에도 점점 시간 타임테이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익스텐션을 착용했을 때 스쿼드 양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조절해야 돼요. 자, 잘 맞췄어요.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도 침착하게 해결해내는 김종원 선수 12대 8. 자, 이번 배치가 조금 어렵네요. 안으로 짧게 갑니다. 아, 다시 자세를 잡다가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김종원 선수. 자, 방향을 바꾸나요? 네, 흰 공을 노렸다가 빨간 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걸까요? 자, 흰 공 오른쪽 안으로 돌리는 형태는 두께의 예민함과 키스의 위험이 있어요. 빨간 공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 얇게 끌겠죠. 김종원의 선택 빨간 공. 아, 두껍게 밀어서 갑니다. 그리고 됐어요. 들어가요. 야, 적절한 타임아웃 선택. 13대 8. 자, 지금 고비가 마지막 고비였을 수 있어요. 정말 잘 풀어냈습니다. 네. 자, 두껍게 내공의 속도를 반의 반박자 늦추면서 키스를 잘 피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직접이냐 짧게냐거든요. 짧게 가겠죠. 어, 너무 깊어요. 아, 이게 빠집니다. 그 어려운 고비들 다 넘겨놓고. 아, 이래서 당구가 재밌기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위기의 순간도 정말 잘 넘겨놓고 어떻게 보면 기본 배치에 속해 있는 이 짧은 옆돌리기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13대 8, 5점 차에서 쿠드로우 백샷. 자,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하네요. 13대 10, 석점 차. 자, 말씀대로 진짜 별들의 전쟁 아닙니까? 자, 한 번의 실수는 이렇게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자, 회전력 충분합니다. 좋아요. 쿠드로우는 아직 득점에 배가 고픕니다. 저는 배가 많이 고프네요.
아, 또 이번에 좋은 소식 있으시잖아요. 아, 네. 뭐. 최근에 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 거두고 오셨어요. 네, 마지막 드림 투어에서 준결승에서 네, 아쉽게 패했습니다. 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시즌 1위로 또 마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랑해 주셔서. 내년에는 1부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대감 가지고 네, 안 그래도 비시즌인 4월, 5월 동안 좀 준비 많이 해서 또 팬들에게 또 보답해드려야죠. 네. 그 사이에 쿠드롱 선수가 한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엿보이면은 바짝 추격하는 게 바로 또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은 비껴치기 당점 조절에 좀 집중해야 되겠죠. 두께는 얇게 갑니다. 자, 키스가. 노란 공이 키스가 나면서 위치가 틀어졌습니다. 자, 쿠드롱 선수의 판단은 일목적구의 움직임보다 내공이 먼저 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처럼 가지 않았어요. 네. 지금 닦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지금 공을 한번 닦아달라는 세트당 한 번씩 있는 기회죠. 자, 닦아달라는 요청으로 봤을 때는 앞서 김종훈 선수의 그 옆돌리기 짧게가 튀는 현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을 부드럽게 닦아달라고 했네요. 이제 쿠드롱이 맹추격하면서 한 점 차까지 추격한 입장. 김종훈은 무조건 달아나야 됩니다. 아, 두께 실수예요. 이 샷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너무 아쉽네요. 자, 이래서 멘탈 스포츠, 멘탈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는 건데 그 앞서 있었던 옆돌리기 튀는 현상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점차 추격을 당했잖아요. 자, 심리적인 흔들림이 약간은 생겼다는 거죠. 드롱의 옆돌리기 빠지지 않습니다. 13대 13 동점. 자, 구드롱 선수도 감각을 지금 다 찾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공의 움직임이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자, 바깥 돌리기 선택했죠. 자, 돌아서 힘차게 들어갑니다. 14대 13. 쿠드롱이 세트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세트 포인트 옆돌리기 나왔어요. 자, 두께를 절반 언저리에서 써주면서 밀리지만 않게끔 9시에서 살짝 밑에 당점 사용하면 됩니다. 이대로 이게 빠졌어요. 당구 몰라요. 진짜 모르겠네요. 자, 일목적구 맞고 내공에 휘어진 곡선이 살짝 보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살짝 벗어나네요. 아내인 아말 LPBA 활동도 하고 있지만 공을 알기에 또 너무 아쉬워하죠. 자, 한 방에 가요. 자, 그러면 다시 김종원 선수가 15대 14로 1세트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김종원 선수가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네요. 그렇죠. 잘 이겨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점수를 뽑을 수 있었던 처음부터의 이 멘탈 관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1세트 스코어는 15대 14,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김종원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